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프라페릭 아티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그림언니 인생토크의 자넷현입니다. 제가 4월 달에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지금 한 달이 조금 넘었는데요. 아마 제가 한국에 있는 것을 또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은데 너무 조용하게 있어서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이 있죠? 네, 제가 하루도 쉬지 않고 아주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주님께서 제게 주신 그 마음이 무엇인지 그것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함께 비상해요. 2022년 4월 26일 날 새벽 비행기를 타고 여기 인천공항에 도착을 했는데요.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내가 가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제게 들어온 생각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도시의 영적 분위기를 변화시키고 사람들의 꿈과 사명을 깨워라. 어떻게 보면은 참 멋있는 이야기이기는 한데 이게 도저히 내가 할 수 있는 일 같지도 않고 또한 그것을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사실 모르는 참 애매모호하지만 멋있는 그런 어떤 감동을 제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도착해서 일주일 동안에 그 모든 감동이 현실로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저는 정말 놀랍다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체험하면서 오늘까지 오게 됐습니다. 제가 이 땅에 왔을 때 저는 우선은 제가 생각하고 있던 계획들 그것들은 제 머릿속에 남겨두었어요.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고 싶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에 주님은 제가 해야 되는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모든 것을 꼭 선물 보따리를 푸시는 것처럼 오픈을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제가 지금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함께 비상해요입니다. 광화문에 있는 한 카페에 방문을 했습니다. 광화문 4층 건물에 있는 아래층에 있는 카페인데요. 그 카페를 오픈하신 지 한 8년이 조금 넘으신 것 같은데요. 카페를 오픈하실 때 어느 분으로부터 제 그림을 선물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것이 인연이 됐는지 그분의 마음속에 또 제 그림이 이렇게 스며드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8년이 지난 후에 제가 그 카페를 가게 됐습니다. 그 사장님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건물에 오른쪽 벽이 이렇게 하얗게 텅 비어 있는데 거기에 그림을 올려서 이 광화문을 걸어 다니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적 분위기를 전하고 싶다는 그런 정말 아름다운 마음을 저한테 아주 조심스럽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사실 빌보드와 도시 벽화 그런 것들로 도시의 영적 분위기를 변화라는 그 사역에 항상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뉴욕에 두 번 또 맨하탄에 두 번 그렇게 네 번 정도의 도시 벽화를 올렸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그 아름다운 마음이 제게 들어왔을 때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비전이 터치가 됐어요. 그리고 그분의 그 마음이 제 비전을 터치했을 때 거기서 시간의 가속화라는 것이 일어나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시간의 가속화, 그것이 무엇일까요? 시간의 가속화는 저는 어느 순간 어떠한 감동이 들어왔을 때 그 감동으로 인해서 10년이 걸리고 더 오랜 기간이 걸려서 펼쳐질 수 있었던 어떠한 비전이 순식간에 정말 파노라마가 펼쳐지듯이 눈앞에서 펼쳐지면서 현실적으로 내가 그것을 느끼고 감동해서 발을 뛸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순식간에 가는 것을 저는 시간의 가속화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간에 그 사장님의 말씀을 듣고 그 독수리 그림을 떠올리면서 제 머릿속에는 두 글자가 뚜렷하게 나왔습니다. 비상. 아, 비상이구나.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비상이구나. 이 그림 속의 독수리가 가지고 오는 이 열쇠, 이 열쇠를 받아서 내 앞에 있는 문을 열고 나가서 하늘로 올라가는 그 비상을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오면서 정말 가슴이 두근두근 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너무나 많이 움츠려져 있습니다. 우선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었고, 또 사업가, 사역가, 또 학업가, 그 모든 것들이 움츠러들고 사이즈가 줄어들고, 그리고 무엇을 펼치기보다는 무엇을 접어야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우울증과 디프레션에 시달리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정말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는데 나도 모르게 어떻게 보면은 주눅이 들고 찌질하게 느껴지는 그런 내 자신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비상을 말하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비상해라. 너희들이 지금 너희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거기서 털고 일어나서 비상할 때 하나님은 우리들을 위해서 바로 그 다음 단계의 문들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비상해요. 이 독수리 그림이 나의 방에서부터 어떤 그 작은 도시도시에 거리거리마다 이 그림이 들어가서 정말 내가 비상을 해야 되겠다는 우리의 자아를 깨우는 그런 메시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진짜 그날부터 시작해서 꼬박 21일간을 밤낮으로 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는 세상의 고통과 고난에 그렇게 크게 반응하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제게 심어줬을 때 저는 저도 모르는 그 불과 같은 열정이 제 안에서 막 품어져 나오는 것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진짜 밤낮으로 하루에 두세 팀을 만나고 다니면서 함께 비상해요. 이 프로젝트의 그 메시지들을 전하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사실 버스를 어떻게 타야 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이것을 주님께서 제게 주셨다 하더라도 아마 어떤 분의 도움이 아니었으면 저는 어떤 것도 사실 현실화를 시키지 못했을 겁니다. 이런 저의 그 비전을 함께 또 응원하면서 모든 운전을 다해 주시고 밤낮으로 같이 뛰어주신 김미경 대표님께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는 도대체 무엇에서 어디에서 비상해야 될까요?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나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착한 사람이라는 그런 어떤 착한 병에 걸려있는, 하지만 여러분 내가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일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내 가족들을 일으킬 수가 없고요. 내가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나라를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들은 내가 바로 서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일어나세요.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닌 내 자신의 문제를 털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어디에서 비상해야 될까요? 무엇을 비상할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문제에서 일어나는 게 우선 첫 번째 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직장을 구해야 되는 그런 문제에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건강을 되찾아야 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힘든 내 사업장을 어떻게 일으켜야 되는지 그것을 가지고 또 싸우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잡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마 이 시간에 공부하면서 있는 학생들, 바로 눈앞에 있는 시험에 통과해야 되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또 고시원에서 어떻게 보면은 아주 작은 공간에서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혼자서 투쟁하고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가 비상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 문제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 밖에서 이 독수리의 키를 받아서 열고 들어가는 것이 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하인들에게
물을 항아리에 아구까지 채워서 연회장으로 갖다 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인은 그렇게 물을 아구까지 채워서 갖다 줬을 때 그 물은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정말 아구까지 차여져 있는, 이게 거의 지금 폭발 직전에 있는 우리의 사명과 꿈과 또 나의 현실적인 문제, 그 모든 것들이 저는 이제는 포도주로 변해야 되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비상은 우리를 그 다음 단계로 일으켜 세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21일 동안 비상을 외치면서 제주도까지 갔습니다. 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희는 스튜디어스가 저희를 비상구에 앉히더라고요. 그래서 비상구에 앉아서 비상시에 어떻게 비상구를 통해서 탈출하는지 거기에 대한 훈련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비상은 이렇게 저의 비전을 통해서 들어왔지만 저는 이 비상이 여러분 모두에게 같이 함께 하자고 지금 이 시간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공은 제가 받았지만 그 공을 여러분에게 다시 던집니다. 필리핀에서 이미 9월 말에 비상 컨퍼런스를 열기로 결정을 했고요. 그것을 또 준비하고 계시는 필리핀의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필리핀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거의 이 나라가 아주 위태로운 그런 지경까지 갔다고 합니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비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민족은 전 세계에 펼쳐져 있는 디아스포라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림 속의 키, 천국의 열쇠를 받아서 비상을 했을 때 우리가 몸담고 있는 그 지역사회와 그 나라마저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엄청난 사실 저력을 가진 민족이죠. 그래, 내가 지금 이렇게 일어나야지, 내 발목을 잡고 있는 이 사슬을 풀어버려야지, 내가 갇혀져 있는 내 박스에서 이제 나와야지, 세상으로 나와야지 하는 하나님의 어떤 우리에게 주시는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비상을 전하고 다녔을 때 많은 분들이 저에게 하신 말씀은, 네, 이제 우리가 정말 내가 이제 일어나야 될 때인데 그동안 주눅들고 나도 모르게 이렇게 웅크러져 있던 그런 내 모습에서 벗어나서 일어나서 나의 사명을 향해 나가고 나의 당장, 나의 현실적인 문제에서 이것들을 깨부수고 일어날 수 있는 그 어떤 힘, 저는 그 힘이 함께 비상해요. 이 독수리의 열쇠가 우리에게 주는 그런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이 땅에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노인팅, 기름 부음이 우리와 함께 할 때, 그리고 우리가 기꺼이 이 독수리의 열쇠를 받아서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자리를 털고 일어날 때,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문을 반드시 열고 우리 각각의 사람들에게 비상할 수 있게 날개를 달아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싱가포르에 가서도 이 비상을 선포했습니다. 이렇게 밤낮으로 제가 뛰어다니면서, 아, 이거는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열정이 아니구나. 어떻게 내가 이렇게 꺼지지도 않는 불처럼 하루도 쉬지 않고 이 비상을 선포하면서 함께 비상해요를 사람들한테 외치고 다닐 수 있었을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가 아무리 힘들고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문제도 문제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다만 내 마음에서 이미 그 문제를 이기고 나가는지, 아니면 그 문제에 눌려서 졌는지, 거기서부터 모든 일들은 판가름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문제가 여러분의 삶을 누르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시간 그 문제에서 일어나세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주님께 맡기고 거기서 일어나서 비상하세요. 이 그림 속의 독수리는 그 날개가 정말 열정적인 붉은 색깔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붙터치는 스피드를 가지고 내려오는 그러한 느낌이 나는 그런 아주 빠른 붙터치로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스피드를 가지고 내려오는 이 독수리, 이 독수리의 그 날카로운 눈, 그리고 독수리가 잡고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저
열쇠. 여러분, 지금 손을 뻗어서 그 열쇠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에 있는 그 문을 열고 나가세요. 저는 프로페릭 아티스트로서 그림으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림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그림 사역을 시작한 지 거의 20년이 돼 가는데요. 제가 항상 놀라고 감사한 것은 제가 일하는 것이 아니고 그림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에 와서도 너무 감사한 것은 이미 제 그림들이 일을 하고 있었고요.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림을 통해서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신 많은 분들이 이미 제게 팀처럼 가족처럼 저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너무나 감사하고 아 정말 하나님의 그림은 그림이 바로 일을 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함께 비상해요. 이 독수리의 그림은 저는 100%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이 독수리의 그림이 흘러가는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이 풀릴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기회가 풀릴 것이고 우리에게 웅크러져 있는 나의 영이 정말 도전하는 정신과 내가 저것을 받아서 정말 내가 나가야 되겠다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이 열쇠가 돼서 우리에게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에부터 시작한다고 그러죠.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끔 보여주는 것이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림은 천국의 메시지를 이 땅에 전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에 비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간 저는 여러분에게 같이 함께 비상해요 하는 초청장을 보내고 싶습니다. 사고를 쳐야지 사건이 됩니다. 우리 인생에 한 번의 큰 사건, 그 사건 한번 만들어 보지 않으실래요? 그것이 바로 함께 비상해요. 내가 바로 비상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만들려면 뭐를 해야 돼요? 사고를 쳐야 돼요. 그 사고가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서 박차고 일어나는 것. 주저주저하는 마음, 어머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 하는 나의 그런 부정적인 생각에서 나를 붙잡고 있는 어둠 속에서 일어나서 빛을 들고 나가는 것. 내가 묶여있는 그 사슬을 내 스스로 끊고 나오는 것. 저는 그것이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사고를 쳤을 때, 영적인 사고를 쳤을 때 그것은 사건이 돼서 우리의 인생을 바꾼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걸어온 그 길에서 많은 사건들을 만났는데요. 그 사건들은 제가 믿음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나의 어떻게 보면 무모함으로 도전했을 때 사고를 쳤고요. 그 사고는 인생의 사건이 돼서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게 만드는 어떤 획을 긋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고를 쳐야지 사건이 됩니다. 이 말을 사실 어떤 자매가 제게 해줬어요. 근데 정말 마음에 와닿는 말이더라고요. 사고를 쳐야지 사건이 된다. 비상을 통해서 함께 비상회를 통해서 우리 한번 내 인생을 그 다음 단계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사건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비상해요. 저는 다음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